오케이, 박수 치고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대 방금 말한 거에서 이어서 연애 결혼 시장에서 공무원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여자 공무원 그리고 뭐 그 공무원들의 입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확실히 남자랑 여자랑 입지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이 똑같은 여자랑 남자랑 있다 하면은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거는 여자 공무원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연애라든지 결혼에서 남자 비율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비율이 더 많긴 해요. 보니까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 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 같은 직업군이면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나은 남편감을 원하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메리트 입지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조금 요즘에 아이러니인 게 나이가 이제 점점 네. 결혼을 요즘 많이 안 해주시잖아요. 요즘 30대 미혼율이 농담 아니고 뭐 70-80%인 걸로 알고 그렇죠. 남자가 여자는 어떻게 되죠? 여자가 좀 더 높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네. 제가 봐도 주변에 연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 피곤함이죠. 피곤함. 연애를 했을 때 오는 그 피곤함.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많이 이게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오는 피곤함을 싫어하는 분들은 연애를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같은 또래. 같은 또래. 또래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요즘 한 절반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30대 중반 보면은 절반 이상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네. 40대 분들도 결혼 안 한 분들이 있고 40대 결혼 안 하면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20%, 30%. 연애도 안 하는 분도 그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결혼을 안 하려고 이게 이제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자가 왜 손해? 그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 아무래도 여자한테 있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요즘에 사실 공동육아잖아요. 보면은 그래 딱히 옛날 같지도 않고 한데 그러네요. 봤을 때 이게 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사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나 막 이런 데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뭐 고급진 유모차라든지 어디 뭐 호캉스를 가가지고 어디 뭐 물놀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자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돌봐준다든지 뭐 이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런 모습이 사실 SNS라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크죠. 그것도 크고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 옛날에 결혼을 많이 안 하고 그 잃어버린 세대라는 그 세대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제 세대가 그걸 겹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세대라고 봐요. 네. 아니요. 그 요즘에 다시 또 결혼이 하는 사람들도 어려지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일본이 지금 결혼 연령대가 되게 어려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게 한 5년 전부터인가 10년 전부터. 근데 우리가 일본 한 10년 정도 뒤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저희 세대가 한 25년부터는 한 좀 기류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를 물어. 이 세대가 2000년대 생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25년대부터 20대 중후반이 되는 결혼 딱
정령 시점인데 네. 그때 태어난 애들은 제가 알기로 성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생각들이 앞전 세대들이 M4 세대를 해가지고 많이 포기하고 살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거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않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니까 또 결혼을 아예 일찍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0년대생부터는 약간 추세가 또 그러면 저도 2000년생이 아니니까 그 이전 세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대, 저희 세대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 세대가 취업을 할 때 그 앞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후에 많은 그 기성세대 분들이 이미 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경제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았으면은 사실 취업도 수월하고 취업이 돼야지 결혼도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취업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결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 이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2000년대생부터는 제가 조금 소화한 거 보는 건 취업자리가 본인들 연령대의 경쟁률이 그 앞전 세대 80년대 90년대 요 세대들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하는 세대가 베이비부모 세대에 지나갔고 그 다음 세대도 많았는데 그 다음 세대도 지금 이제 지나가죠. 60년대생분들 네. 뭐 63년생 4년생 많았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는 나이 때 겹쳐서 네. 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또 그 세대가 인구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지 않나요? 아니요. 2000년대생 아 2000년대생 아 2000년대생부터가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했을 때라 가지고 네. 그만큼 경쟁이 또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 시대 때들이 2000년대 왔다 갔다 90년대 후반이나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일찍 임용도 왜냐면 그때 이제 퇴직자 인원이 있으니까 그랬은 것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임용도 좀 어린 나이에 된 친구들이 많고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혼자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기류를 좀 잘 타 그러니까 시기를 좀 잘 타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성비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마인드가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 갈라치기라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뭐 막 키 180 이하는 루저 아,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연봉이 뭐 이 정도 안 되고 직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뭐 결혼 상대로 부적합하다는 이런 말들도 많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남녀 그렇죠, 그렇죠. 서로 간에 나는 이런 여자가 필요해. 아 물론 남자는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남자를 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아무래도 성비가 남자들이 더 많고 또 고를 수 있는 폭이 또 넓어진 그 풀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결혼 쪽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조건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남자는 네. 뭐 한두 개 조건이 맞으면은 그거 보고 그 여성분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 네. 여성분들은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해서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개가 마음에 들고 하나가 좀 아닌다면 그거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얘기하면은 남자 여자 또 뭐 갈라치기처럼 들리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 근데 제 주변에 국제결혼 한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국제결혼은 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뭐 매매혼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서구권 여성과 결혼한 백인분들이요? 네 서구권 네. 네. 서유럽 네. 쪽에 나라와 결혼한 지인 있는데 딱히 그 여자분이 뭐 이런저런 조건을 얘기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분. 네,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있다 하니까 뭐 그럼
보면 직장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근면상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거기서 보는 그 외에 뭐 딱히 서로 좋으면은 뭐 되지 뭐 했는데 그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없어요. 지금 그 여자분의 나라로 갔어요. 네. 애들 교육도 자기는 한국에서 좀 시키고 싶지 않다.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네. 만약에 이제 백인이랑 황인이랑이 섞이면은 이게 혹시 본인 입장에서 남자 그분 지인분 입장에서는 인종차별도 있을까봐 그걸 예전에 걱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해외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만족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가정이라는 거를 꾸렸으니까.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뭐 젊은 분들 중에 본인 이제 뭐 외국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은 저는 마음 맞는 분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국제 막 결혼해가지고 매매혼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꼭 굳이 뭐 한국에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다.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성비가 뭐 한 명 결혼하면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국제 결혼을 하는 게 나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본인이 이제 물론 사랑이 있으면은 국적에 상관없기 때문에 뭐 결혼을 이제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적보다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매매연처럼 뭐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 여행 가서 어쩌다가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모임에서 만났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발전되는 관계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꼭 한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들도 있다 한국이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한국이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어떤 걸 봤을 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제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외부를 조금 네, 네 그렇죠.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뭐 경제 정세를 공무원으로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요즘 뭐 뉴스나 시사를 접했을 때 뭐 한국에서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좋다고 보시는지. 아, 이게 만약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요. 예를 들어서. 네. 본인한테 우리한테 그럼 저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가 혹시 이게 물가도 물가고 월급도 월급인데 네. 선진국이랑 비교했을 때 물가 생활 수준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오는 실정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해외에 저희보다 GDP 수준이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두 배, 세 배. 그 나라의 마트 물가나 우리나라 마트 물가 거의 서울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수준이라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서울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네. 뭐 수도권도 요즘에 이제 만만치 않아졌죠. 이제. 그렇죠. 아, 집값도 집값이지만 물가도 물가고 네. 다 쉽진 않다 약간 그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그럼 나라를 선택하신다면 어느 나라로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자원이 많은 나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큰 나라들 네. 뭐 그런 나라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선진화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서유럽권 쪽에 아니면 북유럽도 있을 거고 뭐 좀 나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런 나라들로 물론 제가 여행만 갖고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일단 좀 자원이 많은 나라가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뭐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어느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직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을 주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사실. 아 해외에서요?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분들을 네. 채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직책들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다른 나라는 안 그럴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민을 받아들이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민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이민을 받아들인 지 오래된 저쪽 프랑스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오리지널 레이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출신, 네. 부모님의 출신이 어떤지를 안 가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포지션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네. 앞으로 그 외국인 분들 들어오는 세대가 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한 앞으로 한 50년 정도 한 지나면은 그 오리지널 레이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다, 부모님이 뭐 어디 어느 나라 동남아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거는 없어지고 그냥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이지만은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그냥 자율적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혹시 그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왜 좋다고 보시는지? 이게 갈등 요소를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네. 좋은 건 아니긴 한데 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출산율도 적고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 않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서구권 유럽은 이미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을 많이들 자기들 시민권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구 자기들 식민지 지배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많이들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민에 대해서. 네. 뭐 그게 이제 그 나라들이 좋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봤을 때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인구가 필요하고 네.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예, 그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공무원을 뭐 계속 다니실 예정은 아니신 거잖아요, 사실. 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네. 다니고 싶은 마음은 좀 솔직히 좀 없긴 해요. 예. 정년까지 다닌다는 보장은 없고 뭐 앞으로 5년 내가 됐든 아니면은 몇 년 내가 됐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안정적이긴 한데 본인이 어떤 도전한다거나 내가 더 큰 분야 쪽으로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 저는 사실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리스크는 되게 크지만은 이게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잖아요. 무조건 네.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네.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언어는 제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약간 좀 국제적 그러니까 글로벌 하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생각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보기에는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한데 뭐 수입을 해서 한다거나 수출한다거나 뭐 이런 분 쪽도 많은 걔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동남아가 유망하다고 보는데 아프리카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느 나라가 유명하다고 보세요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네, 동남아 아프리카 다 개발 도상국들은 다 좀 가능성 있죠 아무래도. 네. 뭐 가시게 된다면 뭐 그런 나라 쪽에서 해볼 생각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뭐 그쪽 국가들과의 뭐 무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아직 사실 저도 지금 직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제 시간을 좀 못 가지고는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체계적으로 그럴 만한 여유가 아직 없어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근무하신 지 5년이 되셨는데 뭐 업무 강도라든지 더 나아진 부분이 없을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한
뭐 6, 7급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완화된다는 그런 느낌. 아, 뭐 업무에 대한 그. 네, 업무 강도를 말씀드려. 아, 근데 이게 점점 그 인허가를 해줄 때 봐야 될 법들이 많아지고. 네. 그런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부서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줄진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새로 생겨나는 법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아. 근무 강도가 낮아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무 강도가 낮아지려면은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하는 추세잖아요. 공무원은 뭐 덥진 않고. 네. 그러려면 이제 민간의 수요를 또 충족시켜주려면은 뭐 근무량이 줄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개선하려면 이제 그 공공에서 하는 일을 민간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느냐?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사회가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선진화되면은 공무원들이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건지 많아지는 건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뭐 미래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를 제가 매번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지만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게 웬만한 뭐 사기업 일자리들은 좀 제 생각에는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근 10년 안에.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뽑은 뭐 요직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AI가 대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희 세대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언하는 건 아닌데. 네. AI가 아무리 이게 뭐 자율주행도 발달하고 했지만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 상담, 민원 상담 이런 거는 AI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게 되려면 한 아직 한 세대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 세대들은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세대 때까지는 우리 직업들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직업들이 유지되지는 않을까, 급변하게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미래학자, 세계적인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2045년인가 2040년부터 뭐 특이점 같은 경우 발생해서 강인공지능이 생기면 뭐 여러 중요한 요직에 있는 전문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거를 뭐 내가 죽기 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직 빼고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이게 사실.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화폐가 없어질 거다 조만간. 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밀레니엄 2000년도 바뀌면은. 네. 모든 컴퓨터들이 셧다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안 일어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기울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급변하게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스마트폰이 나오고 기능은 점점 좋아졌지만은 이걸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았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온 지 거의 한 15년, 20년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네. 2000년, 2007년인가? 네. 2007년인가? 네, 네. 그때 나왔는데. 네. 16년 지났는데. 네. 엄청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1980년대, 70년대 그 486, 386, 286 뭐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수준에서 DOS를 윈도우로 바뀌었다라는 것 뿐이지 그 체계는 아직까지 똑같아가지고. 아, 체계는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홀로그램으로 막 한다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20년도 때 제 옛날에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과학 선생님이 앞으로 너네가 성인이 되면은 노트북, 그러니까 그때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홀로그램 말 그대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터치하고 모니터 보고 나오는 기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겠지만 그게 엄청 비싸고. 네. 그게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나요, 그거? 네. 인공지능이 물론 사용하는 분야는 있겠지만 대중화되진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네. 분석하는 데는 걔네가 슈퍼컴퓨터를 해서 쓸 수 있겠지만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우리가 저희 세대 때,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될 때까지는 그게 다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마크 저커버그가 그 운영하는 그 메타퀘스트 혹시 아시나요? 네. 아, 그거 제가 잘 모릅니다. 네. VR인데 이게 VR로 세상을 봤을 때 가상 증강현실이 나타나면서 터치를 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데 혹시 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아직까지 근처에 그거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들은 쓰겠지만은 보편적이진 않다.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도 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은 게 아직까지 자율주행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 주위에 한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타는 사람도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5%? 20%? 맞아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 가솔린 차가 많고 네. 이게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껴가지고 서서히 바뀌는데 이제 그 순간 오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수준이 저는 한 저희 손자 세대 때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한 100년, 20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90년대 때 이미 있었던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키오스크 주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 네. 이게 일본에 옛날에 80년대부터인가 그때부터 있었대요. 식당 가면 자판기 쳤듯이.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대중화 됐잖아요. 한 30년 지나고. 아, 그렇죠. 네. 대중화도 다른 건 아니고 일반 식당들 다 쓰는 건 아니고. 네. 주요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들이 쓰기 시작한 거지.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기술은 있지만 대중화되는 게 쉽지 않다. 아. 네. 그 가격 코스트도 다운이 돼야 될 것이고. 예. 아, 그래서 아까랑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고성장에서 이제 멈춘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요즘 세대한테 또 약간 조언을 해주자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신 거잖아요, 지금. 아, 저도 안정기라고 말씀드리기가 딱 힘든 게 네. 저도 계속 공무원 한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고 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기도 하고 네. 아, 그게 또 성공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좀 딜레마. 약간 미지이긴 한데 네.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정적인 게 좋긴 한데 제가 안정적이지 말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직장을 다니면서 전문가가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네.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길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기회비용들을 생각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 분야를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이게 또,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서 각자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고 네.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공무원 준비하는 그 기회비용보다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못하겠고 네. 예, 공무원이 진짜 본인 적성이나 많고 본인이 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은 자기는 뭐 자기가 다니던 직장보다는 만족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스토리 마무리로 바로 이어서 할게요. 마지막 질문이 뭔데 이제?